전 사정상 밤에만 한 시간은 운동을 하는데 밤에 하는 운동은 장기적으로 몸에 해롭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몸에 더 해로울 거예요. 운동 안 하시고 야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게 해로울 것 같아요? 아니면 저녁에 술 드시는 게 해로울 것 같아요? 여러분 생각을 조금 넓게 다양하게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. 어?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마셔! 아야 저녁에 운동하면 건강에 해로워. 야, 자, 마셔, 마셔. 넌센스 아닙니까? 어?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? 마셔, 마셔. 하, 야, 저녁에 운동하는 거 건강에 해로워. 야, 여기 소주 한 병 더요. 어? 어떻게 되는 거야, 이게? 어?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, 세상이. 앞뒤가 안 맞잖아. 살을 빼시는데 살이 쳐져요. 그거는 운동 그냥 꾸준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. 살이 처진 건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찌셨다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늘어났던 피부가 돌아오질 않는 건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만약에 그 피부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. 본인이 너무 그렇게 살찐 몸을 오랫동안 방치하신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페널티라고 보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흉터가 조금 나면 다시 아물잖아요. 근데 크게 나면 그게 평생 남죠. 본인이 너무 살이 찐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. 피부가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거야 피부가. 그런 경우에는 그냥 흉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쩔 수 없어요. 본인 몸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신 데 대한 약간 대가 페널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, 그건. 튼 살도 마찬가지고. 밥 먹고 운동 전 먹는 부스터 드셔도 돼요. 네. 아, 정남님 그 표현 좋았어. 나이를, 꽃다운 나이를 꽃처럼 보내지 못한 죄.